아이라인을 되게 특이하게 그리시는 약간 거예요? 아이라인 쌍꺼풀처럼 만드는. 오, 오, 우와. 뭐지? 응, 신기하다. 내가 왜 이상할 것 같은데? 왜 같은 분이신가요? 그러게요? 아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는데? 오, 노래도 사라진대. 이게 라이브라고요? 진짜 너무 너무 예쁜데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한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선한입니다. 오늘 보실 거는 인도네시아의 한 가수 겸 배우분이신데 마우디 아윤다라는 분이세요. 틱톡을 많이 안 하셔가지고 찾는 게 좀 힘들긴 했는데 이분은 되게 미모뿐만 아니라 영어도 잘하시고 언어를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이분의 한번 틱톡을 보시겠습니다. 네, 네. 들어볼까요? 네. 메이크업 영상인가 보네요. 와, 되게 잘하시는데? 어? 뭐지? 아이라인을 되게 특이하게 그리시는 약간 거 같아요. 아이라인을 쌍꺼풀처럼 만드는. 그러네? 우와. 뭐지? 응, 신기하다. 내가 왜 이상할 것 같은데? 이분이라서 뭔가 어울리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응, 신기하다. 뭐라고 했어? 왜 같은 분이신가요? 그러게요? 귀여워. 아까랑 분위기가 너무 달라졌는데? 그러니까. 약간 쌩얼인 느낌? 아, 그래서 그런 거? 완전 애기 얘기해줬어요. 아까는 언니 느낌? 찐하고 이랬는데. 예쁘다. 오, 노래도 잘하시네. 약간 우리나라 그 느낌 권진아님 듣자마자 생각났어. 이게 라이브라고요? 이분 본업이 아까 가수라고 했는데 이게 와 진짜 너무 너무 예쁜데? 웨딩? 결혼식? 결혼하셨나? 아니 연기도 아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분이 결혼하신 거 맞아요. 와, 아 진짜? 이게 진짜 결혼식이에요? 아니 엄청 어려 보이시는데? 우리 94년생이거든요. 나이가 그렇게 일찍 결혼을 하셨네. 근데 진짜 무슨 왜?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. 드라마인 줄 알았어요. 그러니까. 뭐지? 그니까요. 대박. 뭐야? 또 웨딩 촬영? 와. 어디 광고 촬영인 것 같아. 그러게 진짜 화분데요. 예쁘다. 오, 한복? 우와. 또 입으셨네요. 근데 뭔가 잘 어울려요. 그러니까. 아, 남편분이 한국 분이신가요? 아, 그런 거. 남편분이. 아, 왠지. 그래서 한복을. 와, 대박이다. 신기하다. 이게 미국인이라고. 아. 신혼여행? 그니까 웃을 때 제니 닮았다. 근데 화장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어려 보이는 것 같아. 남편분이 살짝 나이가 있어. 신은 그런 느낌이다. 조심스럽게. 아, 한국 간 거가 보다. 아, 한국 브이로그네. 아, 그러네, 한국이네. 와. 맛있겠다. 얘를 드시러 가셨네. 맛있는 거.
아 롯데월드 가야죠 가야죠 가면 또 머리띠 해야죠 곧 갑니다 저 어, 이곳은 저희 학교가 있는 남산 자물쇠 언제 부려나 다 부질없어요 그래도 언젠가 마지막. 네 마지막 껌 깜짝이야 군대 가는 줄 깜짝이야 여기 한국이네요 결혼 반지가 굉장히 알이 엄청 큰데요? 아 그러네 진짜 커요 진짜 이따만해요 아 진짜 그걸 또 본 게 신기해 너무 예쁘다 와 북촌인가? 그런 것 같아 같은 학교를 나오신 건가? CC인가요? 이분이 그 학교 대학원에 스탠퍼드 가셨는데 아 근데 와 대학원까지 스탠퍼드 공부도 잘하시나 보네요 대단하다 우와 대학원에서 만나서 결혼하는 거 쉽지 않은 않을 텐데 진짜 쉽다 학생을 하면서 어떻게 일하는지 참 그니까요 뭐 어떻게 보셨나요? 되게 화장에 따라서 그 나이대가 굉장히 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 완전 애기애기 했다가 갑자기 언니가 됐다가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리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네 저요? 전 진짜 아까 머리 미용실 바리깡으로 미는데 엥? 엥? 아 분명 결혼하셨네 군대 가시나? 한국계니까 에, 그래서 순간 흠칫했어요 한참 예민할 아니 뭐 원래는 주변에서 많이 가는 시기잖아요 어 맞아요 제 친구 남자친구도 이제 곧 간다고 잘 갔다 오라고 한국에서는 민감하니까 네, 그렇게 보일 수 있어 저도 얼마 전에 깎는 거 봤어요 어머 어떡해 아니 뭐 너무... 내 남자친구만 아니면 사치를 상관없긴 해요 비슷해요 스튜디오가 눈물 받아 아 네 네 공익이어가지고 It's okay 좋아요와 구독, 댓글, 알림 설정까지 예이